완전 짱변이었지. 네 할미 예쁘지? 네. 나도 한때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. 뻥치시네. 뻥? 현재 나이 73세 노인 박수와, 그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. 참 풋풋한 커플이네요. 오늘은 어떻게 안 들여보내나. 일단 술부터 먹여. 아, 오늘은 뭘 짜먹나? 가방? 구두? 둘 다 다 사달래지 뭐. 어? 할아버지다. 아씨, 노래 안 더 안 하나? 뭐야, 내가 제일 어리잖아. 아, 모르겠다. 이런 싸가지. 오지마. 오지마. 아이씨, 눈 맞췄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왜 갑자기 일로 오고 난리야. 아, 노인네 기력도 저 미치겠네 그냥. 아, 이거 어떡하지? 지금 양보하면 이거 꼭 억지로 일어나는 거 같잖아 이거. 아, 신경 쓰여 미치겠네 이거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. 이럴 땐! 어린 놈의 자식이 할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는데 이거 자는 척하는 것 좀 봐.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. 이런 놈은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. 왜 나한테도 난리야. 좀만 늦었으니 큰일 날 뻔했네. 할아버지 남대문 열렸다. 대박. 팬티도 빨간색이야. 괜찮으세요? 예. 뭐야 이 할아버지? 지금 손이 어디에 있는 거야? 설마 지금 내가 서 훔쳐보고 저러는 거야? 뭐 이런 노인 내가 다 있어. 완전 변태 아니야? 아저씨, 나 변태 아니에요. 네? 나 변태 아니라고. 그 아가씨 가슴 절대로 번 적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? 괜히 찔리니까. 변태. 이런 젠장! 나 변태 아니라고!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! 어? 지금 속마음으로 나한테 변태라고 그랬잖아! 난 너의 목소리가 들려! 에? 이 목소리가 들린다고! 뭐야, 이 할아버지 치매 오셨나? 예면! 난 치매 아니야! 그냥 난 단지 너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야! 어쩐지 남대문 열고 다니실 때부터 알아봤다니까. 남대문도 내가 몰랐어! 알았으면 닫았지! 응? 어? 내가 일본 남대문을 열고 다녔겠어? 그거 나 일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! 변태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진짜! 아, 나 시끄러! 지하철 전산했나 이게? 뭐야 어떤 자식이? 뭘 봐? 뭘까 이제? 확 물 뜯어버릴까? 이런 개 자식아! 나 언제 봤다고 여기야 이 사람 자식? 이런 개 같은 아니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를 봤나 이런? 이런 싸가지 없는 개 자식을 봤나? 이 자식이 또 이러고 있다. 아,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? 뭐? 집 없는 동물한테. 좋아. 덕과. 동물이면 동물답게 생각하고. 아니 이 자식이 개 자식이 변태네. 자기가 변태면서 누구 보고 변태래? 옌병아네! 난 단지 얘 목소리가 들릴 뿐이야. 그리고 너의 목소리도 들려. 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. 어? 야, 너 얘기해봐. 개 뭐야 이 개. 아니, 어떤
마! 일어나!